16호 태풍 민들레는 9월 30일 저녁 9시 현재 중심기압 94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5m, 시속 162km, 강도는 매우 강 상태로 북동진하고 있으며 이동 속도는 시속 28km입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10월 1일 오전 9시에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 10월 1일 저녁 9시에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 10월 2일 저녁 9시에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내일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도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내일 오전부터 저녁까지가 일본에게 16호 태풍은 가장 큰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9월 30일 민들레는 해수면 온도 29도 수역을 지나고 있고, 28도, 27도 수역을 지나서 10월 1일 자정 무렵 해수면 온도가 26도인 곳에 진입합니다. 16호 태풍 민들레가 도쿄에 근접해서 지날 때까지 해수온은 세력 발달에 유리합니다. 민들레는 윈드 시어가 5에서 10노트로 약한 지역을 지나고 있고, 10월 1일 경에 윈드 시어가 강한 지역으로 진입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 오전까지 윈드 시어도 발달에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약한 윈드 시어로 하늘색 저층 수렴부와 노란색 고층 발산부가 수직으로 정렬되어 대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발달에 유리하나 민들레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이 검게 나타나는 구역에 건조한 공기가 있습니다. 중심 서쪽으로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어 이 뇌우 구름대를 침식하고 있고 민들레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10월 2일 저녁 9시에 온대 저기압으로 결국은 16호 태풍 민들레는 변질될 것입니다. 한편 30일 오후 저녁 8시 30분 54초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1.3의 진원의 깊이는 12km의 미소 지진이 발생했으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월 1일까지 제주도 해안과 전남 남해안은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해안도로나 갯바위,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너울 발생 시 1.5m 내외의 이 물결에서도 이 해안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